안녕하세요. 보스보츠입니다. 테니스 선수로서 ATP 랭킹 탑 100에 진입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하지만 여기 2014년부터 현재까지 거의 9년 가까이 30위 안에 진입해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다른 스타들에 비해 비교적 늦은 나이에 탑 100에 진입했지만 꾸준히 경험을 쌓아가며 여전히 발전해 나가고 있는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 바로 로베르토 바우티스타 아굿입니다. 아굿은 스페인 선수답지 않게 클레이보다 하드, 특히 잔디 코트에서 더 높은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포핸드가 이스턴 그립으로 이루어져 있어 날카로운 플랫 성향을 보이기 때문인데, 하지만 파워샷이나 위험성이 높은 샷보다는 일관성과 정확성에 기반을 둔 다소 질긴 플레이를 보여주기 때문에 클레이 코트에서의 승률도 그렇게 잔디 하드에 비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다소 재미없다고도 볼 수 있는 안정적인 플레이 스타일 때문에 테니스계에서 아굿은 속칭 문지기, 판도끼로 통합니다. 하위권 선수는 안정감 있게 잡아내고 탑10 선수에게는 약한 편인데요. 탑10 선수들을 상대로 기록한 승률은 24% 정도입니다. 커리어 전체 전적은 382승 229패로 63%에 가까운 승률을 기록하고 있고, 전체 상금은 대략 1700만 달러로 역대 36위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베르토 바우티스타 아굿은 1988년 4월 14일 스페인 카스티연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주로 축구와 테니스를 병행했었고, 14세에 테니스에 전념하기로 결정하기 전까지 비아레알 CF에서 뛰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굿의 상의에는 항상 비아레알 엠블럼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니어 시절에는 41승 13패를 기록하며 세계 랭킹 47위에 올랐고, 2005년에 프로로 전향했습니다. 아굿은 커리어에서 22번 결승에 올라 총 11개의 타이틀을 획득했는데, 2005년 프로 전향 후 처음으로 경험한 결승전이 2013년이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처음으로 타이틀을 석권했는데, 슈투트가르트에서 열린 메르세데스컵에서는 준결승에서 클레이 코트의 강한 파비오 포니니를 꺾고 결승에서도 루카스 로소를 꺾으며 단숨에 두 번째 우승까지 거머쥐었습니다. 뛰어난 활약으로 2014년을 랭킹 15위로 마무리한 아굿은 2015년에는 다시 25위로 하락하며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2016년에는 호주 오픈에 앞서 오클레트 오픈에 참가해 디펜딩 챔피언인 베슬리, 존 이스너, 송가를 제압했고, 결승에서 잭사까지 꺾으며 세 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호주 오픈 이후 소피아 오픈에 복귀한 아굿은 1번 시드를 받았는데, 큰 이변 없이 결승에서 2번 시드인 빅토르 트루이키를 만났습니다. 결승에서 아굿은 트루이키를 세트스코어 2대0으로 꺾으며 네 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후 상하이 마스터스에 참가한 아굿은 8강에서 송가를 꺾으며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준결승 상대는 1번 시드였던 노박 조코비치였는데, 아굿은 조코비치를 세트스코어 2대0으로 꺾으며 커리어 처음으로 마스터 시리즈 결승전에 진출했고, 처음으로 세계 랭킹 1위 선수를 이겼습니다. 결승전 상대는 2번 시드였던 앤디 머레이였는데, 1세트에서는 타이브레이크 끝에 아깝게 접수나 2세트에서는 게임스코어 6대1로 다소 힘이 빠진 모습을 보여주며 마스터 시리즈 우승에는 실패했습니다. 2016년은 14위로 마친 아굿은 2017년에는 첸나이 오픈에 참가했는데, 결승에서 다니엘 메드베데프를 꺾으며 커리어 통산 다섯 번째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이후 윈스턴 살렘 오픈에 참가한 아굿은 1번 시드로 참가해 한 세트도 내주지 않고 우승을 차지했고, 2017년은 랭킹 20위로 마치게 됩니다. 2018년에는 오클랜드 오픈에 5번 시드로 참가했는데, 결승전에서 델포트루를 만났습니다. 델포트루를 상대로 3연패를 기록 중이던 아굿은 3세트 끝에 승리하며 연패의 사슬을 끊었고 7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후 두바이 오픈에 참가한 아굿은 결승까지 진출해 루카스 푸이우를 꺾고 자신의 커리어에서 가장 큰 ATP 500 우승 타이틀을 획득했습니다. 2019년에는 카타르 도하 오픈에 참가해 베레티니 바브린카를 잡아내며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준결승 상대는 1번 시드인 조코비치였는데, 이번에도 조코비치를 3세트 끝에 잡아내며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결승전에서는 토마스 베르디우를 3세트 끝에 꺾으며 9번째 우승을 차지했고, 랭킹은 20위권 안으로 재진입하게 됩니다. 이후 마이애미 오픈에 참가해 4라운드에서 또 조코비치를 상대로 승리하며 8강에 진출했고, 윈블던에서는 카렌 하차노프, 부누아 페어를 꺾고 8강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8강전에서도 기도 펠라를 4세트 끝에 꺾으며 아굿은 커리어 처음으로 그랜드슬램 준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준결승전에서는 다시 만난 조코비치에게 완패했지만, 이후 로저스컵과 신시내티 마스터스에서 연속 8강에 진출하며 랭킹은 9위로 상승하며 생애 처음으로 탑10 안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후 2021년까지는 통산 300승을 기록했고,
3개 결승전에서 모두 패배하며 우승 타이틀을 획득하지 못했지만 2022년에는 도하 오픈에서 바실라 시빌리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후 키츠비에 오픈에 참가한 아굿은 와일드카드 선수를 물리치고 11번째 우승을 차지했고 2023년에는 애들레이드 2 오픈에 참가해 전년도 챔피언인 코키나스키를 물리치고 결승에 진출했지만 결승에서는 대한민국의 권순우를 만나 3세트 끝에 패하며 본인의 22번째 결승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사실 그랜드슬램에서는 결승전에 진출한 적도 없고 마스터 시리즈 타이틀을 석권한 기록도 없기에 비교적 조촐한 커리어를 가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10년에 가까운 시간을 30위권 안에서 보냈다는 건 그 누구도 쉽게 무시할 수 없는 대기록인 것 같습니다. 강한 놈이 오래가는 것이 아니라 오래가는 놈이 강한 것이란 걸 보여주고 있는 로베르토 바우티스타 아굿이 앞으로도 언제까지 꾸준한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